쇼미더고민. 자, 유료 부동산 상담 사례 쇼미더고민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상담 사연을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역 루카 831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네요. 이 단지의 분양 일정이 5월 중순 한 17일부터 18일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갖고 의사결정을 서두르셔야 할 텐데, 위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아직 모집공고 발표 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것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검토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평가를 해야 될지를 이제 물어보신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 역시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또 사후적으로 그 유료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제기를 해주셔서 또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또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볼 만한 중요 포인트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루카 831이 들어오게 되는 이 지역의 입지를 먼저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4번 출구에서 약 3분 거리에 루카 831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땅들이 상업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상업지인 것이죠. 이 강남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편에 붙어 있는 상업지에는 대부분 대기업 사옥 용도의 그 오피스 빌딩들이,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 빌딩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토지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리에 이 강남역 4번 출구에서 약 3분 거리에 주거용 혹은 뭐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입지의 희소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루카 831은 여러분들이 좀 흔하게 접하셨던 그런 유형의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아닌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 사용을 하게 될 세입자들 혹은 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을 때 그 주인들이 일반적인 오피스텔을 찾는 그런 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명백하게 고급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품, 그만큼 더 한 차원 다른 분양가, 한 차원 다른 임대가로 시장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득 수준이 이 지역에서 받쳐주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뭐 당연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보시면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에 있어서 종합소득의 편차는 훨씬 더 크죠. 강남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소득 직장인들, 고소득 사업가들이 많이 몰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급 오피스텔로 분류가 될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고민이 아파트와 이 오피스텔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은 없겠죠. 가장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강남에 지어지는 이런 고급화된 오피스텔들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신축 아파트들과 바로 직접적인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만의 장점이 될 수 있는 특징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장점이 되는 것은 아파트 시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현금 보유 그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거 갖고서 청약에 당첨시켜주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청약에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선회해서 이 고급 오피스텔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내가 이 오피스텔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아파트에 대한 청약 1순위 무주택 자격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양쪽을 모두 다 겨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괜히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언제 될지 모르는 아파트 청약만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추가 주택 구입 대출 규제에 있어서 내가 오피스텔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때도 조금 더 여유로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양도소득세 중과 측면에 있어서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중과에는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역시나 모집 공고가 확정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강남권에 공급이 됐던 원 에디션이라든지 파크텐 삼성과 같은 고급 오피스텔의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은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약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대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비교를 하시더라도 이 지역의 서초 그랑자이 25평형이 전용 면적 기준 1억 1천만 원을 넘긴 상태인 것이죠. 그 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비교 기준으로 삼아보시고 이 로카 831의 가격이 그 정도 수준 혹은 더 운 좋게 그 이하로 나온다면 가격 경쟁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사연 주신 뿐만 아니라 역시 같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702-6888번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나 상담의 길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먼저 스터디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5월 한 달 무료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702-6888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 앤 더 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